오늘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잠깐 들렸었을 때 여인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주제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영생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예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영생에 관한 주제는 예수님이 끌어낸 주제였고 예배에 관한 주제는 그 여인이 끌어낸 주제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자가 특별히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경을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네 남편을 다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을까요? 너무나 아픈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짜다.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지. 이미 너는 다섯 사람의 남자와 같이 동거했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입장을 수긍을 해주니까 드디어 여자가 예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양심의 고통을 안게 되는 사람은 그 가책을 풀 수 있는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 대상이 예배자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내 마음의 이 고통과 상처를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그 대상이 누굴까? 하고 자연적으로 관심을 예배의 대상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관심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배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자가 어떤 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 내 마음의 고통이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는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삶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자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이 생의 모든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예배하는 자죠. 예배의 다른 대상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참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을 발견한 다음에 나는 그분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합당한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의 이름과 신분에 부합되는 예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에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천사들의 말이 이런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고 경배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루터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막연히 하나님의 신의식을 가졌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예배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꼭 그래야 된다 하는 강한 어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곳 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는 부분입니다. 너 반드시 해야 된다. 꼭 그래야 된다. 하고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할 때 내가 네게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거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마스터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할 때 들려야 하리라 반드시 들려야 한다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24절에 나온 말씀인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할지니라 하는 말 이것은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꼭 인간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첫째는 중생이요 둘째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여야 합니까? 성령으로 중생 받은 사람이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라야만이 진정한 예배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가운데 나는 아직도 중생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꼭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중생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를 새롭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르질 못합니다. 무슨 체면으로 불러요? 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이 소위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죽으셨습니다. 그가 안 죽으면 안 되었어요. 수많은 남녀들이 비웃고 조소하는 앞에서 팬티만 입은 그 부끄러운 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야말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령한 예배를 드리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 단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확신이 있나요? 만약에 이와 같은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없으면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나폴레옹이 말한 것처럼 만약에 내 방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경례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방에 만약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겠다고 그랬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분이야말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요. 그 이름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고
우리 전부를 그를 위해서 다 희생해도 합당한 이름이요.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자격자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합니다. 나폴레옹과 같은 황제라도 예수 앞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몇 가지 생각을 합시다. 우선 23절, 24절을 가지고 제가 그저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드리려면은 우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거든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거야 뭐 다 아는 이야기지. 그거야 다 아는 이야기지. 뭐 예배를 하나님께 안 드리는 사람이 있나 그러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사이 참 예배가 변질된 것이 많아요. 대상이 바뀐 예배가 많다 그 말입니다. 뭐 쑥스럽게 한국에 있는 예를 들지 말고 저 미국에 있는 예를 하나 듭시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와드 비처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비처. 자기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자죠. 비처의 누이 동생은 스토어 부인이라고 해서 소위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폭로하는 소설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헨리 와드 비처는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설교자입니다. 그 당시에 그 노예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 설교자입니다. 사회의 무서운 악도를 사정없이 들추어내서 교회에서 폭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가책을 받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한 정열적인 설교자요. 용감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분의 설교를 한번 들으려면 밖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요 사이 같이 뭐 축복받는다, 뭐 사람들에게 그저 평안을 주는 이런 소위 얍삭한 설교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내부의 깊은 면을 치고 사회의 깊은 더러운 부분을 폭로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런 설교자는 진짜 설교자죠. 인간에게 아부하는 설교자는 진짜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느 주일날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사회자가 사회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헨리 비처가 나와서 설 줄 알았는데 나와서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손님 목사님이 와서 섰습니다. 비처는 안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설교자들이 설교를 들으러 온 청중들이 그만 낙담을 하고는 일부 사람들이 우와 일어나가지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이 손님으로 강단에 선 목사님이 참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일어나서 나가려던 사람들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나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보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설교를 들으러 갑니까?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 잘한다더라 한번 가서 들어보자.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예수 믿는 동기가 되어서 교회에 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설교 들으러 간다 하는 식으로 교회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설교는 예배의 한 요소지요. 예배 전체는 아닙니다.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오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으러 와서 앉아 있는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설교 들으는 청중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배를 잘못 오용한 것입니다. 청중들이 그와 같은 사고방식에 물이 젖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설교자가 서 있습니다. 나중에 그 설교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 추궁 단단히 당해야 됩니다. 유명하다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하나님이에요. 이 대상자인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예배한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될지 전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많은 잘못된 예배를 만들어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 생각이 이랬으면 되겠다 하고 예배를 하다 보면 전부 다 엉터리 예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영입니다.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출생과 성장과 없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몇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 주님이 지적하시죠.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또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또 너희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첫째 조건 신령입니다. 신령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예배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요? 아마 몇 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당 안에서는 어떤 성화를 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캐톨릭처럼 무슨 상을 만들어가 세워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갓을 쓰시고 수염을 아주 점잖하게 키우시고 도포를 입으시고 항상 그의 모습은 점잖하게 행세하십니다. 그런데 손자가 만약에 할아버지를 그림에 그리는데 수염도 없이 도포도 입지 않고 갓도 쓰지 않는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놓고 야 이것이 우리 할아버지다 하면은 그 할아버지 대단히 화를 내실 겁니다. 그건 할아버지의 그 인품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인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신령한 예배는 형상이 없는 예배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여러분 눈으로 무엇을 찾지 마세요. 눈으로 무엇을 찾지 마세요. 눈을 감으세요. 감으시고 조용히 내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이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내 눈을 즐겁게 한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아프리카의 어떤 토족이 처음으로 선교사로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쓴 조그마한 책자 하나를 얻었습니다. 책의 글을 읽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얻었습니다. 얻어가 자기 토족에게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바를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토족들이 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는 예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알아야죠. 그래서
가운데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그 사람이 얻어온 책을 갖다 얹어놓고는 그 다음에 둘러앉아가지고 전부 둘러앉아서는 눈을 감고 한 시간을 이렇게 앉아서 지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예배입니다. 참 우스운 예배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인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그런 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예배가 오늘날 요란한 의식이라든지 요란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거룩하고 은혜 받는 것처럼 끌어들이는 그런 잘못된 예배보다는 훨씬 낫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저는 교회당 안에 왜 요란한 데코레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잘 모릅니다. 왜 성가대들이 그렇게 요란한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전 잘 모릅니다. 왜 목사가 박사도 석사도 아닌 사람이 요란한 줄무늬가 가득한 가운을 입고 서야 되는지 나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심지어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좋은 꽃을 꽂아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참 인간이 성의를 표할 수 있는 미니멈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합니다. 우리는 길바닥에 나가 앉아서 예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성의죠. 그러나 그와 같은 분수를 넘어서서 어떤 인간의 눈을 끄는 예배의식이라든지 요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그 무엇이라든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역이 메말라 가면 갈수록 의식이 앞서게 되고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당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주보도 없고 올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수한 예배를 드렸느냐?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 영이신 하나님과 그들이 만나는 참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이런 정신과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는 이상 인간의 어떤 데코레이션은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가운데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만납니다. 내 마음에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나를 완전히 그분이 사로잡습니다. 쓰다듬어 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 줍니다. 신령한 예배는 또 하나님을 어떤 장소에다가 국한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자에게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 봐야 된다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 봐야 된다는데 도대체 어느 장소가 진짜 오리지널입니까? 하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장소에 이제 구애받는 시대는 끝났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이 만들어놓은 정해놓은 장소에다가 하나님을 국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통치 않는 장소에도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아 그러면은 꼭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꼭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가정에서도 예배 볼 수 있고 봄날에 저 배군데 꼭대기에 가서도 예배 볼 수 있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당에 와서 꼭 예배 보아야 되느냐?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예배는 그 원 정신이 혼자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안 합니다. 예배의 원 정신은 교회가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드리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왜? 그분은 한 사람의 구주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왕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모든 백성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서로가 공동적인 자세로
다시 말하면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적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따릅니다. 당신이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자가 되려거든 특정한 시간, 주일날, 특정한 장소, 교회에서 먼저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학자의 말대로 만약에 예배가 없어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조차도 없어질 것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자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도와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싶어하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우렁차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사모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것이거든요. 이미 여기지 않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보는 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바로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가정예배가 이어지고 생활예배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안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옵니다. 이제 여러분을 테스트할 때가 옵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장미꽃을 가지고 찾아올 거예요. 아름다운 새소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할 것입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오늘 대한민국 교인들 상당수가 나는 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인입니까? 자기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으면서 그분에게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과 찬양을 등한히 해요? 저는 그런 분이 진짜 교인이라고 그렇게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그랬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하지 않았습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랬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배는 성격이 공동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여야 하는데 그 신령한 예배라는 말은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영적 예물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옷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현금의 액수를 세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적인 예물을 봅니다. 영적이 뭡니까?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사랑, 믿음, 경외함, 복종하는 마음.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자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참 영적인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식과 형식은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바쳐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죠. 여러분, 첫째는 신령한 예배고 둘째는 무슨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라고 했는데 진정한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예배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식한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분명히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압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를 압니까? 이유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목사가 되면 가끔 뭐 좀 중요한 모임 같은데 초청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는 원래 테레비도 못 보는 사람이요, 신문도 굵은 글자만 읽고는 끝나는 사람이 돼서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가서 자리를 이렇게 잡고 앉는데 설교자니까 아무래도 자리를 좀 상석에다가 앉혀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서 앉습니다. 앉으면 옆에 있는 분들이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뭐 누구라고 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지만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안녕하세요 합니다.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배를 끝내고 모임을 다 끝내고 나중에 정식으로 일어나서서 서로 명함을 주면서 인사를 할 때 보면은 그만 내가 그만 깜짝 놀랍니다.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누구라는 거. 내가 너무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끝난다고. 명함을 받고는 제가 이제 사죄를 합니다. 참 용서를 구한다고요. 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에티켓이죠. 아, 제가 사과를 합니다.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아, 제 옆에 참 너무 귀한 어른을 모시고도 제가 모르고 그만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럽니다. 모르면 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마 우리 집에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 그 유명한 아나운서 차 누구가 계시는데 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누군지 몰라요 나는. 아마 그 사람이 이런 게 무식한 인간이 세상에 사나 이랬을 거야 아마. 아, 그분도 영락교에 다니신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모르면 별 수가 없어요. 아, 알면은 아이고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뭐 당신 텔레비 아나운서 하는 거 참 잘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라도 하면 좋을 텐데 모르니까 그 사람의 그 격에 맞는 어떤 예의를 표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뵐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앉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이상 알지 못하는 이상 뭐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남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달 되었어요. 옛날에 남자 제자 훈련 받던 분들은 이미 이제 다 다락방을 지도하는 아주 이제 참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만은 이제 제자 훈련 나오시는 분들은 좀 배워보겠다고 나오는 분들인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디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자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직장에 뭐 그래도 과장, 뭐 또 뭐 사장 혹은 이사 하는 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새벽 5시 반 전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 완전히 다 해가지고 6시 성경 공부에 나온다는 거 대단한 각오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자 했는데 한 달 동안의 총 결산을 가만히 보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목요일 날 새벽, 금요일 날 새벽 15명, 15명, 30명인데요. 그렇게 정성을 다할 수가 없어요. 목사보다 먼저 와서 앉아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보려고 마음을 다 쏟는 사람들일수록 교회에 와서 예배에 앉아있는 자세가 반드시 다를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열립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제자훈련 참석하기 전하고 참석한 후에 자기하고는 분명히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좀 알고 예배해 주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 자신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면서 앉아서 그저 찬송, 기도 형식으로 거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참 그 말씀 한마디 있죠. 23절 끝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찾으신다고 그랬죠.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중생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신 다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이북에 가보세요. 오늘날 거기에 예배가 있는지 가보세요. 여러분 텔레비를 보셨으면 알겠죠. 저는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도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용평 맞아요? 예. 그 미스터 리가 넘어와가지고 그 세문안 교회를 방문했다죠. 그 교회는 그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줄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특별히 그곳을 찾은 것 같아요. 머리가 하얀 장로님들이 그 사람을 보니까 마치 이북에 두고 온 자기 자식을 보는 것 같지 않았겠어?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둘러서서 그 사람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는데 이 양반 눈 똑 뜨고 서 있었다는데? 그리고는 하는 말이 이북에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해서 전혀 아무 교회도 없고 아무 예배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북은 지금 싸움하려고 준비를 만반 다 갖추고 있는데 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해서 전쟁이 이기나요? 이랬다면서 또?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곳에는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끊어진 곳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우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사는 곳을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다음으로 지옥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예배가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참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남에게 주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왕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바에는 1년 40절 성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참 받음직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질된 예배의 풍토를 오늘 사랑의 교회가 다시 개혁하고 변질된 예배자들의 마음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각성시켜주는 개혁이
우리에게 꼭 필요할 줄을 압니다. 여러분 부디 모범적인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